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드디어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와!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앞으로는 저희가 보답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키움증권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저 오늘도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또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시장은 다행히도 장 막판에 고개를 들며 마감이 됐어요. 네, 어저께는 시작할 때부터 좀 떨어졌거든요. 네. 재미가 없었는데요. 실제로 다우지수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350포인트까지 갔었어요. 네. 그렇지만 끝날 때는 플러스 199포인트. 그러니까 양쪽으로 500포인트, 550포인트가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래쪽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위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나마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 매주 한 번씩 꼭 우리 장수 본부장이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6자를 봐야 된다는데 6자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68만 건이 나왔거든요. 그게 팬데믹 이전 이후에 보면 최저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네. 바로 이런 것이 나오면서 좀 주시장이 조금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막판에는 결국 나스닥도 많지는 않지만 0.1%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어제 시장 가운데서도 가장 이제 중소형 주격인 러셀 2000 지수가 가장 높은 상승세가 보여졌고요. 네. 근데 이 시장에서 뭐 지표 같은 경우는 괜찮았지만 요즘에 유가 관련해서 혹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밤잠을 설치하실 것 같아요. 유가가 너무 등락폭이 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그 원유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100% 거의 기술적으로 매매하시거든요. 네. 선물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그분들은 또 그분들만의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하시고요. 아마 그런 분들은 또 등락이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에 대해서는 이제 멘탈이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섹터별 움직임을 보면은 역시나 또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민감주들의 강세가 네네. 나타났죠. 네. 다만 이제 11개 섹터에서 10개 올라갔거든요. 네. 하나 떨어진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입니다.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마침 그 세 명의 세 곳의 CEO가 현장은 안 갔지만 전부 다 이제 화상으로 의회 청문회에 불려갔어요. 청문회가 뭐 이번에는 예전같이 뭐 반독점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이번에는 소위 SNS를 통해서 가짜 정보라고 그러죠. 가짜 뉴스 유통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이슈에 관한 얘기하니까 그래도 혹시 또 거기서 누가 질문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하튼 그런 부담 때문에 그런 섹터만이 오늘 주가 좀 내렸고요. 다 올랐고요. 네. 상대적으로 산업재 섹터가 주목받는데요. 지난주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노스락그룹만이 들어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무인 항공기, 무인 폭격기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에 하여튼 그런 것이 속해 있는 산업재가 꾸준히 좋아지면서 오늘도 보잉이 한 3% 올라갔고요. 록히드 마틴, 그리고 노스락그룹만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갔는데 특히 록히드 마틴과 그 노스락그룹만이 이번에 그 국방부에서 하는 미사일 그 계약을 또 새로 땄어요. 둘이서 같이 한 거가. 저 그런 것들이 오늘 호재로 작용한 것들이 좀 섹터별로는 좀 있었네요. 네. 이어서는 파월 의장의 인터뷰 내용을 오늘 좀 보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다른 뭐 특별한 내용이 있었나요? 아, 교과서적 그대로인데 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그 알려주면서 이 주가 아침에 떨어진 요인이 됐었는데요. NPR 모닝 에디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빨리 회복되고 있는데 문제는 자꾸 물어보는 거잖아요. 진행하는 사람이. 그래서 금리 언제 옮겨요? 자꾸 물어볼 거 아닙니까? 누구나 보면. 지금 당장 아니지만 언젠가 진짜 좋아지면 본질적으로 진짜 좋아지면 우리의 포지션을 바꿀 수 있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듣는 사람들은 그래도 안 옮기는 아는 그 금리를 안 만져야 되는데 네. 그런 포지션에 대한 스탠스를 약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암시줬다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 좀 떨어졌죠. 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7대에서 6대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네. 네. 1년 만에 하여튼 팬덤의 이전 수준을 처음으로 제일 낮아졌다는 얘기지만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자리는 천만 개가 사라졌고요. 네. 지금 일자리 수준은 2015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크게 사회적인 변혁을 이어간 다음에는 어찌됐건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많이 걸릴 겁니다. 네.
네, 제가 지금 머리를 열심히 만지고 있는데 저를 잡고 있네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실업수당 청구건수 봤고요. 월가의 시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교수님 이야기하실 때 딴짓한 게 아니고, 예, 네. 헤어스타일이 너무 이렇게 지적을 하면 또 저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안 좋을까봐, 예, 구차한 변명 좀 늘어났고요. 네. 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대할 수 있는 월가의 이야기를 좀 짚어볼게요. 네, 오늘 의미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바클레이스 얘기를 하겠는데요. 바클레이즈는 미국 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아니다 하면 평균 이하로 보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지금 깔고 가셔야 되겠는데요. 참고적으로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가장 연말 기준 높게 보는 것은 JP모건으로 4,400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S&P 500이 3,900 초반 중반이잖아요. 평균은 4,090포인트 정도랍니다. 지금 연말 목표 주가요. 근데 이 친구는 4,000입니다. 4,000. 왜 4,000을 보냐 하면 S&P 500은 주당 이익이 딱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올해 연말 주당 이익. 그래서 평균이 $175 정도가 평균인데 이 친구들은 바클레이즈는 올해 아무리 좋아져봤자 이익의 절대치가 지금이 아니라 2019년보다도 지금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2019년은 회복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조차도 지금 미국 주식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 보면 40년 만에 가장 빠르게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네. 실적의 회복세가 2021년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아주 뚜렷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팔면 안 되고 오히려 주식을 지금이라도 늘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처럼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붙잡고 싶은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과연 언제 반응을 할지는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려고 이제 주식 말고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나 이런 것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강조했지만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금요일 이 시간 한 주 동안에 베스트 흐름 또 워스트 흐름 보였던 종목들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각각 세 종목씩 여섯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베스트 종목으로는요 코스트코와 로우스 펩시코 보도록 하겠고요. 워스트 종목으로는 바이어컴, CBS 그리고 나이키, 트위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워스트 종목부터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거 바이오컴이라고 해요. 비아컴이죠. 비아컴. 뭐 네. 비아컴, 뭐 바이오컴. 저희가 이제 한국말을 쓰다 보니까 네. 예. 한국식 그, 발음으로 예, 하면은 뭐, 그냥 비아컴 이렇게 하는 게 바이오컴 이렇게 예, 해야 되나요? 일단 뭐 그 영문 잘 하시면 한번 해 주시면 아, 못해요. 그래서 하여간 예. CBS인데 그 CBS가 아니고 한국의 CBS가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한번 떨어 뭐 분사가 됐다가 다 합쳐진 회사인데요. 네. 이게 올해 정말 많이 작년부터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단 한 주 만에 31.4%가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한국에 옛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게 터지면 몰려온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실적이 첫 번째 부진했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의견이 주량되는 그런 모습 보였죠. 세 번째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왜 30억 달러 규모의 유상장을 발표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러네요. 그런 걸 발표하면서 한 번에 악재가 몰려오다 보니까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사실 이제 30억 달러 하면 보통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시총이 한 10분의 1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갖고 하는 건데 뭘 하는 거냐면 파라마운트 플러스라고 하는 얘네도 스트리밍이 있는데 네. 이걸 한번 키워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현재 3천만 명 가입자가 있는데 네. 키워보려 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맞아요. 누가 제일 잘 나갑니까? 지금 뭐 디즈니 플러스 예,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걔네들이 한 1년 만에 1억 명을 모았는데 얘는 아직까지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3년 뒤에 6,500만 원 예상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 월가 이거죠. 너희들 그건 안 될 것 같아. 이런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망가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잘 모르신 분들은 여기 보이는 홈페이지에 보시면 혹시 MTV 아시죠? MTV.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미디어 기업. 음악. 기업, 예, 네. 예, 그렇죠. MTV. 그런 갖고 있는 미디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잘 올라오다가 최근에 어떤 악재가 쏟아지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 유상증자가 지속이 되면은 어쨌거나 수급적인 부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별로 좋은 모습이 보일 것 아닐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투자 하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영화 많이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라마운트 그러니까 영화 그렇죠. 시작할 때 그 산 예, 이렇게 산. 나오는 산입니다. 그런 거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지금 OTT 시장 자체가
큰 양대 산맥 있죠. 넷플릭스와 맞아요. 지금 아, 네, 어 네.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네, 네, 네. 그리고 또 여기 아마존도 있는 거잖아요. 아마존도 있죠. 이런 정말 국식한 네. 회사들 사이에서 물론 파라마운트가 엄청난 영역을 갖춘 회사는 맞긴 하지만 너무 경쟁이 심한 곳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이제 비아콤 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지 했는데 한 번에 떨어졌네 이렇게 또 네, 글을 네. 올려주셨습니다. 그 비아콤이 그런 흥행을 좀 잘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오프라 윈프리를 데려다가 영국 해리스 왕자의 예, 너무 인터뷰. 저 재밌게 봤어요. 예, 아, 봤습니까? 네. 예, 그런 거죠. 그런 거에서 중간중간에 뭔가 좀 밋밋하면 그런 거 한번 띄워주면서 팍팍 올라온 근데 그런 돈이 기업. 되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엄청 들었죠. 엄청 네. 들었지만 100억 넘게 쓴 것 예, 그렇지만 아마 수천만 명이 본 걸로 그쵸. 저는 기억하는데요. 그 정도 네. 흥행하는 것들 중간에 보여주다 보니까 많이 올라온 모습 보였는데 실제 실적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부진한데 전망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희망을 가질 만한 사업 모멘텀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평가에 좀 주가가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올랐는데 이게 중국발 악재가 지금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네요. 그렇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이 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분들이 이제 이슬람인데 일단은 이제 중국에 편입이 되면 상당히 좀 핍박을 받고 있다 하다 보니까 나이키, 아디다스, 그다음에 H&M들이 다 이들을 좀 뭔가 보호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서 보게 되면 이런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제 그 비싼 나이키 운동화 두 켤레를 불에 태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이런 겁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면도 우리는 원료로 쓰지 않겠다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면을 하는 거에 있어서 물론 이제 그 지역민이 생산하지만 한 40% 기계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약간의 상징적으로 그런 얘기 발표하면서 조금 이제 그 중국에 대한 매출이 조금 줄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전체 매출의 20%가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꽤 그러니까, 많네요. 예,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매운동이 이어진다 그러면 어쨌거나 실적이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고 실제 주간의 10% 하락은 나이키에 보는 그 주가에서는 거의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엄청 많이 하락한 예, 그래서 일단 엄청 많이 하락한 거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다고 나이키 신발을 안 신을 거냐 라고 한다 그러면 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조금 우려가 커지는 게 아닌가 싶다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주가 밀릴 때 사는 게 좋은데 이건 과거에 저희가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나이키 안 신겠다? 아이폰 안 사겠다? 다 샀습니다. 사서 신고 뭐, 네. 예, 뭐 앞에서는 뭐 하영하고 뒤에서 또 사고 하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나이키에 대한 이런 선호도 이런 것들은 쉽사리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적인 어떤 영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이키의 단기적인 하락 지금 사실 요 며칠간의 하락으로 다시 3월 초 수준 맞아요. 거의 네. 뭐 지금 이렇게 더 하락한 거 보면은 지금 11월 수준까지 거의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네. 그동안에 주가가 이제 좀 고점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하락의 배경에는 중국발 악재가 있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점 함께 확인이 됐고요. 자, 세 번째로는 트위터입니다. 트위터가 요즘 자주 좀 워스트에 등장하네요. 네, 트위터가 좀 어려워집니다. 잘 나가다가. 섹션 230, 그러니까 연방법 230조에 대한 어떤 폐지 가능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예를 들으면 우리 여동 앵커께서 어떤 정당을 비판하는 글을 네. 올립니다. 올린 다음에. 그게 트위터 잘못이 예, 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또 우리 교수님 옆에서 거두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주 난장판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면제 특권이죠. 그러니까 트위터는 잘못이 없다는 건데. 그럼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트위터의 책임을 묻겠다는 게 이제 이 법을 폐지하게 되면 묻는 그러니까요. 건데. 사실 어제의 내용 중에서 미국 의원들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율 규제 시간은 끝났다. 너희들한테 못 맡기겠다 하면서 사실 이제 거의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네.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의 의견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뭐 필터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가짜 기사도 있고 또 그다음에 선동하는 기사도 있고 해서 네. 그래서 그 트럼프가 이제 영구 정지당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좋은 내용만 해서 좋은데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도 저희는 정치에 관심이 없지만 옐로페이퍼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많아요. 굉장히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손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제 이제 화상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트위터 그다음에 페이스북 또 하나서 구글 새 CEO가 모여갖고 이제 얘기했었는데요. 어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섹션 230 그러니까 한국말 치게 되면 통신 품위법 근데 이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도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제재할 수 있을까요? 트위터나 사실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그거를 뭐 AI로 사실 이렇게 그렇죠. 걸러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진정한 의미 있는 글도 괜히 잘못 이렇게 그렇죠. 알고리즘에 네, 그렇죠. 의해서 그래서 제재가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난장판을 만드는 그 의견을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건데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 자유로운 의료 토론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부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보면 좋은 건 아닌데 일단은 트럼프가 먼저 이 안을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 안에 힘을 싣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냥 정치적으로 많이 이렇게 글이 뭔가 안 좋아지는 거에 네.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런 게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한테는 확실히 좀 악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황을 봐야겠지만 어쨌든 악재에 상당히 조금 그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SNS를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글 허위 사실 유포하고 사실 SNS뿐만 네, 그렇죠. 아니라 네, 그렇죠. 유튜브에도 네. 아니 그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뭘 저를 갑자기 이제 이렇게 전달해서 보여주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사를 믿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정말 이렇게 언론사도 아닌 곳에서 이렇게 영상을 되게 자극적으로 만들면 이게 진짜니? 그래서 이런 것 좀 보지 마시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아, 그런 얘기, 그렇죠. 그래서 세대 간의 어떤 그런 다툼이 좀 있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가 왜냐면 이제 꼭 그런 기사가 어떤 트로트가 나온 다음에 꼭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게 진짜고 해서 그런 세대 아니시잖아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래서 왜 이걸 보시냐고 하면 트로트 한 부분 내가 뭘 보겠니 하면서 또 그 이어 그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거에 된 건데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반드시 그들의 책임만 아니지만 일부는 책임이 있습니다. 네. 언론도 책임이 있고 이 트위터 방관하고. 자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방관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약간 몸을 조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거나 이건 어떻게 손을 댈 거기 때문에 일단 섹션 230에 대해서는 폐지라기보다는 조금 조정될 수밖에 없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자극적인 그런 메시지나 그런 영상을 만드는 그런 단체나 개인한테는 확실한 제재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관련 업체 이런 곳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더 강화할 것 같아요. 그런 정책들을. 한번 잘못하면 뭐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 영구 정지, 영구 개정 정지. 아마 이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이한희 교수님이 가장 그 강력한 입장이 있으시지 않을까 해서 어떤 소회를 좀 들어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그 솔직히 별로 그쪽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은 다 노이즈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이용할 사람은 이용을 하고 큰 영향은 딱 하나죠. 왜냐하면 분명히 악재죠. 뭐 이제 네.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러냐 그 안에서의 트윗 수가 100만 개였는데 네. 그런 걸 딱 지우니까 80만 개로 줄어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그렇죠, 딱 뭐 그렇죠. 그러면 약간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다시 참여할 수도 있겠고 하여튼 줄어들긴 줄어들겠는데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트위터도 마찬가지, 구글도 무슨 스냅이나 핀터레스트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사람이 이제 경기가 좋아하잖아요. 꼭 광고를 할 거 아닙니까? 광고 어딘가 하는 거 알리고 싶잖아요. 어딘가 광고를 하고 싶잖아요. 네. 어디다 하겠냐는 거죠, 지금요. 유튜브에 하고, 트위터 하고, 페이스북에 하고, 거기다 광고하는 거죠. 요즘 갑자기 난데없이 보지도 않는데, 갑자기 일간지나 주간지에 누가 광고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광고를 어디다 하겠냐는 거 보면, 광고라는 게 불법이 아닌 이상, 광고를 어딘가 할 거잖아요. 그들은 전 주식 사준다고 봅니다. 아,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워스트 종목 마지막으로 트위터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는 베스트 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모두 보면은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코스트코. 코스트코는 어떠한 배경으로 상승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코스트코는 사랑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사랑. 왜냐면 작년에요. 작년에 코스트코가 이제 작년 딱 이맘때 보면 사람들이 네. 몰려가서 산 거지 않았습니까? 클로락스도 사고 휴지도 사고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클로락스 이거 사면 환불이 안 된다고 얘기했을 정도거든요. 작년에 하도 많이 사니까. 근데 그거 작년에 그래서 히트를 쳤고 작년 딱 이맘때는요. 그리고 2분기, 3분기에는 온라인 매출이 100%씩 매번 늘어났어요. 그래서 했는데 최근에 작년 4분기 이후부터 코스트코, 월마트, 타겟 이런 것들이 다 빠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이들이. 그러니까 딴 것들이 올라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매출이 여전히 70% 상승했고요. 회원 갱신율이 91%면 계속 사상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먼저 간 애들이 있어요. 이쪽 회사 S 이런 것들이 사상 최고가 가고요. 다음에 보이들 로우스 이런 것들이 사상 최고가니까 야 우리 리테일도 한번 달려보자 그런 관점에서 코스트코인데요. 같은 시리즈가 월마트입니다. 타겟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도 쉬었거든요. 똑같이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월마트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작년 대비 1년 전 대비 많이 안 오른 것 중에 들어옵니다. 월마트가. 월마트 이런 것도 전 여러분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코스트코가 다시금 조정을 딛고 고개를 들고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베스트 종목인 로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 네. 경신을 했네요. 이게 로우스가 사상 최고가면 이제 쫓아가는 애들이 홈디포거든요. 네. 홈디포가 아직 약간 모자랄 겁니다. 사상 최고가요. 같은 시리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택 개선용품 하니까 약간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해서 주택에서 필요한 것들 다 팝니다. 여기요. 생수도 팔고 볼펜도 팔고 나사 하나도 팔고 다 파는 거거든요. 로우스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사 가고 집 단장하고 딱 이런 거 아닙니까? 작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돈도 안 쓸 분위기잖아요. 네. 작년 딱 이맘때. 그쵸. 지금 보면 뻔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자꾸 뭘 하냐면 이맘때 되면 수많은 사람은 꽃을 사러 갑니다. 집에 잔당, 단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잔디 새로 깔아야죠. 흙, 잔디하면 흙도 새로 해줘야 되고 잔디 관리해야 되거든요. 다 여기서 사거든요. 전 작년에 못 쓴 사람들이 올해 또 돈 쓸 거 생각하면 집에서 제일 많이 쓸 집 중에 하나가 그 집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네. 전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로스가 상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홈디포도 곧 가지 않을까라는 점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참 좀 뭐 간사하다라는 표현을 좀 잘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스테이 앳 홈, 우리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뭐 집에서 홈카페를 만들고 홈포차를 만들고 홈가드닝을 하고 이런 문화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네. 미국은 우죽하겠습니까? 미국은 아예 이제 마당 있는 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사실 이제 대외적인 활동이 자유로워지는 거는 저는 완전히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네. 이제 아무리 뭐 백신을 맞고 완전히 다 면역 체계가 구축됐다라고 하더라도 좀 겁이 나서 이렇게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로우스 사상 최고가 또 홈디포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가 경신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펩시코인데요. 이 종목도 계속해서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금 좀 고개를 들고 있네요. 다 같은 시리즈입니다. 네. 지금 홈디포도 마찬가지, 로우스도 마찬가지, 그 앞서 말했던 코스트코도 마찬가지, 잠시 전에 설명드렸던 록히드마틴 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특히 이제 펩시코는 잘 나가다가 한 두세 달 때 재미없던 거가 되겠고요.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펩시콜라 제가 예로 들어드리면 콜라라고 보면 콜라 같은 건 집에서 안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전 안 먹어요. 안 드시잖아요. 사이다만 먹어요, 저는. 아니, 사이다가 됐건 콜라 같은 건 안 마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자꾸 애들이 사달라고 그러면 아, 이 썩는다고 충치 때문에 안 먹이는 네. 분 많이 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외식을 나갔어요. 피자 먹으러 갔어요. 그냥 피자에 콜라 따라오는 거잖아요. 느끼하니까 먹어야죠. 그 사는 거죠. 햄버거도 가니까 사는 거죠. 맥도날드 가니까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펩시코가 됐건 코카콜라가 됐건 그런 쪽이 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어저께 우리가 오늘로 봐야 될 주식 중에 하나가 다든 레스토랑이라고 했어요. 네, 네. 레스토랑이 당연하죠. 어저께 본부장님도 예측하셨지만 실적 당연히 예약표가 올라가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실적 오늘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 9% 올라갔거든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든 레스토랑이면 다들 모르시잖아요. 보통 분들이요. 근데 해외 가신 분들 중에 치폴레 아시는 분 많이 있거든요. 치폴레가 지금 사상 최고까지 약간 밀려 있는데 저는 치폴레 같은 것도 조만간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펩시코 이런 걸 저희가 보여드리면 펩시코만 보지 마시고 스타벅스도 보시고 네. 코카콜라도 보시면 저 스타벅스가 지금 사상 최고까지 또 손만 뻗으면 갈 수 있거든요. 저 스타벅스 이런 것도 여러분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제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이 간과하지 마시고 함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확인해 볼 만한 뉴욕의 시장에서 체크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아마 인플레이션에 가장 영향이 있는 개인 소비 지출이 나오는데 0.3% 내에서 나와주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많이 높아지게 되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압력이 가해지고 제가 보기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움직이지 않을까 조금 이 정도 수치를 발표하기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실적은 없습니다. 네. 네. 미주미 조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여러분께 계속해서 7일 동안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일 체험을 70일처럼 느낄 수 있게끔 네. 매일 조금씩 보시면 여러분들 되게 도움됩니다. 그래서 주말 겹쳐서 네, 보시면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러분들 그 종목도 보유한 거 다 넣어보시고 적정 주가 따져보시고 내 종목이 얼마나 좋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늘 얘기하지만 하는 방법은 영문 글로벌 MTS 다운받으시고요. 메뉴 중에서 프리미엄 클릭하시고 미주미를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거 뭐 밋밋하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다운 받아보시고 정보를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밋밋할 것 같아서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강의를 또 보여드립니다. 아, 내일은 내일 10시에 제가 하고 있는데요. 네, 토요일 날 10시에 10시. 제가 예, 날씨 얼마나 안 좋습니까? 내일 네.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강의 보시면서 예, 강의 보시면서 하면 되는데요. 1시간 반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목은 예, 장우석 본부장의 특강 나홀로 기업 분석 끝판왕이라고 주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꼭 네. 강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미주미 초이스 AI가 발굴한 미인주로는 아이언 마운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좋네요. 좋습니다. 이게. 처음 보는 기업이죠? 네.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스토리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업체인데요. 정말 대단한 배당을 많이 주는 좋은 기업입니다. 배당이 무려, 여긴 안 나와 있지만, 거의 7% 연. 왜 이렇게 높아요? 제가 그래서 그 예전에 배당을 되게 좋아해서 쭉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이. 근데 주가도 올라오고 배당도 먹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74점이고요. 상위 11%. 아, 성적이 나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현재 주가가 36달러인데, 적정 주가가요. 50달러 이상에서 책정이 되는 그런 기업이니까, 지금 들어가도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주가 차익도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 정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미주미 초이스 AI가 발굴한 미인주 아이언 마운틴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주얼 고젤 이 시간 US 스탁의 이항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객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무한한 사랑으로 키움증권 로보마켓 종목 추천 서비스가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로보마켓 4주년을 빛낸 인기 서비스의 종목 추천을 추가 비용 없이 4주간 체험해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인공지능 기반의 로보스탁과 유지스탁. 전문가 서비스인 고수클럽과 슈퍼스탁. 이벤트 기간 중 서비스를 신청하면 4주간의 체험 기간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이벤트 내용을 공유만 해도 추첨을 통해 총 4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단, 서비스 체험 기간은 최초 가입 고객에게만 주어지는 점 유의하세요. 이벤트 기간은 11월 26일부터 2021년 1월 28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키움증권 로브마켓과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